우리 친구들은 시합하면 어떤 시합이 떠오르나요? 밥 먹기 시합? 눈빛 띄기 시합? 아니면 책 많이 읽기 시합?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는 방귀 시합도 했었대요. 오늘은 크롬과 루피가 최고의 방귀쟁이로 변신해서 방귀 시합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해요. 유라와 놀자. 어머나, 엄마 방귀는 세상에서 최고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내 방귀 맛 좀 봐라.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내 방귀 실력을 보여주지. 대결을 신청한다. 우리 뽀로로 배고프니까 빨리 밥 해줘야지. 영차 영차, 이 정도면 됐겠지? 어? 안 되는데, 방귀야 제발 이따가 나와라. 어머나, 아이고 어째, 내 방귀가 또 다 날려버렸네. 엄마 엄마,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엄마 방귀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니까요. 그치? 내 방귀가 정말 최고긴 하지? 그러게요. 밥은 또 먹기 힘들겠네요. 미안하다 뽀로로. 금방 다시 차려줄게. 어? 뭐라고? 아줌마 방귀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라고요? 저기 강 건너 이웃집 아저씨도 방귀하면은 못지않은데. 뭐라고? 우리 엄마보다 세상에서 방귀를 잘 끼는 사람은 없어. 그런가? 그 아저씨는 자기가 최고라고 우기던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한텐 절대 안 될걸? 방귀 기술을 연마해야겠다 그럼. 성공이군. 아저씨 아저씨. 어? 넌 해리 아니냐 크롱? 아저씨 아저씨, 저기 강 건너 옆마을에 아저씨보다 더 방귀를 잘 뀌는 아줌마가 있대요. 아저씨도 이길 수 있다던걸요? 뭐라고 크롱? 방귀로 날 이길 수 있다고 크롱? 말도 안 돼. 어서 가서 혼내주겠어 크롱. 흥, 여긴가 보군. 예, 너희 엄마 어딨냐 크롱? 누구세요? 너희 엄마가 그렇게 방귀를 잘 끼고 다닌다며? 그럼요. 우리 엄마 방귀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좋다. 그럼 내 방귀 맛 좀 봐라. 어떠냐 내 방귀 맛이? 이게 뭐예요 엄마? 너희 엄마한테 까불지 말라고 전해라 크롱. 우와 엄마. 어머 뽀로로,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어떤 아저씨가 엄마보다 방귀가 더 세다면서 하고 여기로 나 올려보냈어요. 뭐라고? 세상에,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홍꾸녕을 내줘야지. 엄마, 엄마, 나 좀 내려주고 가셔야죠. 여기란 말이지. 방귀쟁이 영감! 당신이 그렇게 방귀를 잘 낀다면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지? 하, 그 방귀적인 여편네로군. 흥, 가만두지 않겠어. 좋아, 내 방귀 실력을 보여주지. 대결을 신청한다. 좋다 크롱, 누가 진정한 방귀적인지 겨뤄보자 크롱. 첫 번째는 저 나무 위에 있는 눈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크롱. 좋아, 내가 방귀로 다 날려보내주지. 우리 엄마 방귀는 정말 세상 최고라고. 우리 엄마가 이길 거야.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데 누가 이길까? 아무리 그래도 크롱 영감 아닐까? 크롱 영감 방귀는 냄새도 지독하다고. 정말 재밌겠어. 부붕부붕부붕 준비하고 부붕부붕. 방귀를 모아서 우와, 봤어? 대단해! 한 번에 다 날아갔어! 제법인데, 크롱 영감? 좋아, 나도 보여주지! 뽀봉, 뽀봉, 뽀봉! 방귀 장착! 뽕! 우와, 루피 아줌마 방귀 기력 장난 아니다! 봤지? 우리 엄마 방귀 진짜 최고야! 이 정도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군! 좋아, 그럼 이번엔 이 방망이를 더 멀리 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크롱.
좋아, 그럼 내가 먼저 날려보지. 뽀뽀뽀뽀뽀뽀뽀뽀뽀. 방귀 충전. 하하하하. 멀리 가서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네. 내가 더 멀리 날리고야 말겠어. 그럼 뿌뿌뿌뿌뿌뿌뿌뿌뿌. 우와, 진짜 멀리 갔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네. 정말 둘 다 대단해. 이걸로는 승부가 나지 않겠다. 그럼 어쩌지. 그럼 옳지, 절구통을 산 멀리까지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 해보자고. 좋아, 그럼 산으로 가자고. 어우, 대체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저기 동쪽 마을 사람들이 방귀 시합을 한대. 방귀 시합? 그거 진짜 재밌겠다. 어? 근데 저건 뭐지? 새우야, 새우야, 너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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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야, 아이. 너 등이? 등을 펼 수가 없어. 대체 뭐가 날아온 거야? 뿅. 가재미, 가재미, 괜찮아? 좀 일어나봐. 내 눈. 너 눈이 좀 이상해. 한쪽으로 몰린 것 같아. 뭐라고? 진짜. 오른쪽밖에 안 보이잖아. 이게 뭐야? 새우야, 너 등이 왜 그래? 등이 굽었잖아? 가자미야, 나 여기 있어. 너 어디 보는 거야? 새우는 등이 굽고 가자미는 눈이 오른쪽으로 몰렸대요. 이게 뭐야? 최고의 방귀쟁이를 겨루는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내 방귀 실력으로 산 넘어 절구통을 보내고야 말겠어. 그럼 착, 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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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제법인걸? 뿌뿌뿌뿌뿌, 뿅. 아쭈? 뿅. 에잇, 안 되겠다. 모든 힘을 모아. 나도 간다. 오늘도 지구는 북적북적하구만. 태풍이 왔나?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어? 저건 뭐지? 이건 지구 사람들이 쓰는 절구 아니야? 심심한데 우리 방 하나 찧어볼까? 좋아, 쿵덕쿵덕, 쿵덕쿵덕. 내가 날린 거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날린 거라고. 그럼 아니거든. 내가 날린 거거든. 아니라고, 내가 날린 거라고. 그럼. 누구냐, 내 산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녀석들이. 다 잡아먹어버려야겠다. 그럼 영감, 뒤에. 뭔데? 방귀로 날려버려요 우리. 좋아, 방귀 장착. 뿌뿌뿌뿌뿌뿡, 뿌뿌뿌뿌뿌뿌뿌. 어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크롱, 루피 아줌마 대단하구만. 크롱 영감, 자네도 장난 아닌데. 방귀 실력 인정. 새우 등이 굽고 가재미 눈이 한쪽으로 쏠린 이유, 그리고 달나라에 방아 찢는 토끼가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이게 다 방귀 시합 때문이었군요.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정말 재미있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또 만나요.